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대전 하늘 아래 이렇게 순수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프로그램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프로그램 제목을 바꾸지 않으면 출연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보이신 분,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의 광진교육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광진입니다. 아직 나오시면 안 돼요.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대전 충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말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대충 뉴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광진입니다. 아니, 얼마나 괴로우셨으면은 그 12시가 넘은 한밤중에 그런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는지요. 네, 이 삼청교육대라 하면 사실 우리 그 어두운 역사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두운 역사의 기록에 제가 이제 그 기록이 담긴 그 명칭을 담아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저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통 이제 성광진 소장님을 아시는 분들이 삼청교육대 그리고 전두환 군부 정권 그리고 성광진 같이 매칭을 안 시킬 것 같거든요. 바꿔 얘기하면은 어쩜 뭔가 풍자 희화 뭐 이런 건데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 삼청교육대로 고통받고 또는 희생당하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제가 어떤 주장이나 제 신념을 담는 이야기를 하기가 이 제목으로는 어렵다 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네. 그 간절하고도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예, 오늘부터는 삼청교육대가 아닌 광진교육대로 예,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광진교육대는 마음에 드세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름을 좀 좀. 조금 개면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광진교육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먼저 지금 그 집단 휴업 사태를 예고했다가 예, 돌연 그 백지 투항했다고 그러나요? 예, 네. 그야말로 철회한 이 한국 예, 사립 유치원연합회라고죠? 한유총 예, 뭐 지려가지고 예, 그렇죠. 한국 유치원총연합회. 네. 좀 간단하게 말할 겁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거든요. 그 유치원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의 이제 국공립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98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들은 29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지원을 좀 확대해주고 또 정부의 국공립 그 확대 방안을 철회해라 뭐 이런 주장을 담아가지고 뭐 18일에 일단 한번 휴업을 그 예고를 했었고 그리고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또 휴업을 이제 예고를 했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또 번복했다가 또 결국은 이제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네. 관련해 갖고 어떤 이야기 주실 건데요. 글쎄요. 저는 우선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측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과연 그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누리 과정이라고 해서 3세에서부터 5세까지 학생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국가가 이제 지원을 놨다 교육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그 사립 유치원에 소속되신 분들 흔히 말해서 교사들이죠. 이 교사들에게도 이제 월 40여만 원의 그런 지원금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연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한번 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자신들도 우리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대놓고 분명히 드러내면서 즉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좀 부족하다면 분명히 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 달 1일부터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서 앞으로 이러한 회계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용됐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 주 이유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저로서는 좀 이 부분이 조금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분들이 이제 지원금을 늘려달라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의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마땅해가지고 이런 일이 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시각이 사실은 더 크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광진교육대 함몰되다 보니까 오늘 설국열차를 운행하시다가 이제 날려먹으신 지정구 선생님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잊혀져 가는 거죠, 뭐. 네. 아니, 뭐 잊었습니다. 네. 열차 빵꾸 났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지정구 선생님은 그 사립유치원, 그 뭐 자녀들이 지금 유치원은 졸업했죠. 손주. 네. 손주는 아직 멀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글쎄 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정부에서 자기네들 지원받은 거 좀 보겠다라고 하니까는 그거 불만 가지고 지금 엉뚱한 다른 마치 지원금 더 늘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뭐 이슈를 전환시키면서 일종의 엄포 협박 정부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그런
그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게 우리가 이제 유치원 하면은 예전에 이제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좀 논란 한번 좀 확 일으켰었죠. 그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언의 실수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국공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거를 사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숫자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잘 알다시피 이 유치원 관련해서는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사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자신들도 아마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삼청교육대 정권 때 그때 네. 이제 사실은 유치원 설립을 그 전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설립 요건이 좀 까다로웠는데 설립 요건을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국가가 이제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 개인에게 이제 맡긴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개인 재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개인 자산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그 교육비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갖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그런데 일부 이제 유치원에서 설립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설립하고 이거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 유치원이 예전에는 좀 부의 상징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유치원 나오셨어요? 안 나왔어요. 그때는 없었죠 거의. 네, 없었고요. 네. 저도 학교에서 저는 이제 저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에 네. 예, 그 공립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은 아니고 네. 이렇게 좀 오후에 예, 잠깐 뭐 이렇게 나가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유치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전 유치원 안 나왔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집이 뭐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유치원 나온 친구들은 좀 부잣집 친구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는. 국민학교인데 그 당시에 입학했을 때 제 이름밖에 못 쓸 줄 몰랐어요. 한글을 모르고 입학했었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예, 딱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이제 그 전두환 정권 이후에 이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국가에서 이거를 다 관장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게 이제 유치원 설립 그 허가 요건을 많이 완화해서 생겼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1980년도에 860개였던 이제 유치원이 87년에는 3,233개, 그러니까 4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두환 정부가 원래는 1981년에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이라는 걸 세워갖고 추진했던 하나의 야심찬 계획인데 문제는 이것을 민간에게 맡겨놨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들이 실제로 그 유아교육,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집단이기를 바랬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처음 시작은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국민들의 바람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 또 박정희 정권 때 한참 또 중고등학교에 사립학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문맹 뭐 퇴치 뭐 이런 걸 해서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그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 플러스 현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약간 좀 서로 매칭이 되면서 유치원도 그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나 자기 지지 세력 확보도 하고 출발은 출발의 의미는 그래도 뭐 이제 나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운영됨에 있어가지고 가령 뭐 사립학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사립학교도 그렇지만은 일단 개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갖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는 건 일단 필요한 조건들이었죠. 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 유치원들은 개인이 자기 공간을 만들어서 원화를 모집하고 교육을 하고 원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뭐 인건비도 쓰고 교육비도 쓰고 남는 돈을 이제 수익으로 가졌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뭐 교육계 이제 공공성 확대 이런 이제 사회적 흐름을 만나면서 국가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사립유치원들도 그렇죠. 사립이긴 하지만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어떤 공공성이 가미가 되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더 발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국고 지원금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해가 2012년입니다.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전부터 이제 이 국고가 좀 지원됐어야 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예, 유아에 대한 어떤 교육적 책임을 갖다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국가가 이런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을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유치원을 갖다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아졌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갖다 40%까지 사립유치원 비율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또한 현재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립유치원들 이제 그 원장님들의 주장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국공립에 비해서 이제 국가에서 들어온 지원금이 너무나 적다. 뭐 3분의 1순밖에 안 된다. 똑같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식들인데 그리고 이제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그러니까 국공립이 많이 늘어날수록 지금도 운영이 어려운데 더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의 분들 보면은 유치원은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대전도 지금 한 사립대 공립이 한 8대 2 정도 됩니다. 사립이 월등하게 많은데 그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 중에 뭐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뭐 극단적인 뭐 선택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 물론 뭐 다 부자는 아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유치원 관련한 이번 사태 보면서 댓글 보니까 댓글이 상당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원장님들이 거의 뭐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것 같고 근데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는 그에 좀 반비례한다라는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사립유치원이 모두 다 그렇게 형평이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변두리라든가 우리가 농촌 지역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국고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사립유치원에서 우리 그 교원들의 질의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잘 가르치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들에 대한 지원, 흔히 말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건데 뭐 고용의 안정성과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의 안정성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알다시피 유치원 선생님들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사 중에 가장 처우가 낮다. 이런 얘기가 사실상 맞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 흔히 이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보면은 어린이집 네.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학교 이제 졸업 성적으로만 보면 대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공부를 제일 열심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제일 월급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노동 시간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교수님들 연구 활동도 하시고 그렇겠지만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노동 강도가 시간이 제일 이제 많지 않을까. 일찍 출근해가지고 애들 보내고 또 끝난 다음에 교구 만들어야 되고 종이 오려 붙이고 굉장히 경무에 많이 시달리는데 거기에 받는 이제 급여 수준은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또래 아이들을 하나만 이렇게 집에서 길러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아동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치는 이 교사들의 그 어려움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 수업 준비를 스스로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교과서라는 게 있어갖고 그 어떤 그 기준이 있지만 이분들은 모든 수업의 재료라든가 또는 수업의 과정을 스스로 짜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한 끝나고 나서도 그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사전에 내일 수업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로 따지면 사실상 그분들의 수업은 4시간 수업을 한다면 그 뒤에 실질적으로 그 준비했다는 것은 한 서너 시간 더 이제 준비가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초중고생들과 같은 그러한 노동 강도를 갖고 있다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것 같은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얘기 들어보면은 100만 원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네, 뭐 심지어는 뭐 80만 원 받는 분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처우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처음에 들어가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100만 원 수준 이 정도 밖에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원장님들 주장하는 거 보면 뭐
최고로 뭐 200만 원대까지 뭐 받는다. 뭐 올해 했으면은 올해 했는데 경력이 많은데 그 정도 못 받으면은 현재 사실 저 최저임금 월 저 시간당 1만 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저 그게 최고로 많고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극히 일부가 또 그 중에는 일부일 거고요. 뭐 실제로 보면은 뭐 하나이글스의 김태균 선수 연봉이 4년 84억. 4년 84억 되면은 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그렇죠, 실제로 연봉 2,400만 원 받는 그런 연습생이나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네.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분들이 뭐 200만 원대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것만 주면 된다가 아니라 일단 그거 이상은 저라는 최소한도 그 저라는 원래 거죠. 의미가 그건데 네. 이제 그게 네. 이제 역으로 맞습니다. 그것만 네. 주면 일단 법적으로 네. 처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사립 이 교육이 이제 공공성이 분명히 필요한 분야이긴 한데 이게 이제 민간에 넘어가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사립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사립 대학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사립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뭐 그 사립 교육 기관이 생겨나게 된 유래에 대해서까지는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은 그 사학 비리 관련해서는 뭐 이제 사학 그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참여정부 시절에 뭐 이렇게 특별위원회도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 영화 두사부 일체인가요? 거기에서 상문고등학교 얘기 나왔었죠. 네네네. 그리고 또 뭡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한남대학교 우리 지역에는 한남대학교에서 서남대를 인수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이용화 씨 저희 방송에서도 되게 다뤘는데 저희가 먼저 다루고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중에 다뤘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먼저 다뤘습니다. 야, 이용화 씨에 대해서. 대단합니다. 역시. 대단하죠. 목욕탕 사건도 되었고. 화이팅.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용화 말하는 거죠. 네, 네. 그 서남대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학교를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 사학이 뭐 그 상지대학교 김문기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거 일종의 축소판? 같이 이제 사립 유치원도 가는 거 같아 보인다라는 시각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비슷하게. 사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법인화란 게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는 이제 법인화가 되지 않는 모든 뭐 초, 중, 고, 대는 전부 다 이제 법인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운영 자금 관련된 비리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이제 감사가 좀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이제 특별감사 같은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하신 대로 이제 채용과 관련된 것들 또는 법인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나타나는 비리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립 유치원들도 그나마 이제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비난을 하나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큰 계기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인도 전환해보고 또 법인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된 사립학교로서의 영역을 제대로 갖춰 나간다면 도리어 학교로서의 어떤 그러한 권위도 또 인정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 물론 스스로 교육 전문가라고 이제 자부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외부의 그 조언을 듣고 좀 더 체계를 갖춰가지고 그런 학교 준학교와 같은 그런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성광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사립 유치원이 지금 현재 개인 사업자 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법인화를 통해서 좀 철저한 감사를 받는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예,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네. 역시 뭐니 해도 그래도 국가 직접적 책임을 져야 돼서 병설 유치원이라든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들을 좀 더 많이 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특히 우리 대전엔 굉장히 적어요. 그걸 갖다 비율을 좀 높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정배 선생님은 뭐 혹시 해결 방안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국공립을 좀 늘려나가고 철저하게 이제 그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뭐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대전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 참 떠들썩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사립 학교나 유치원 이런 걸 세우는 분들이
자신의 어떤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 좀 사회 자기가 그동안에 좀 어느 정도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학재단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걸 세울 때 좀 더 공익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떤 그런 그 파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 송촌동의 그 중학생 그 투신 자살을 관련된 아주 그 애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에 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난번 여성 단체 쪽에서 지금 공동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전시 교육감과도 간담회를 열고요. 또 지금 알다시피 그 추모 공간. 네, 공간. 그것도 이제 원래 송천동에 있던 그 장소를 놨다가 지금 현재 시교육청 앞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달프기도 하고 또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좀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그 상가에서 이제 투신을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추모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시교육청 쪽으로 이제 옮겨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사건은 이 학생이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학교 측이나 아니면 경찰 뭐 여러 기관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그 선택을 해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한번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여성 단체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재발 방지 대책이나 또는 사실 조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나 현재 지금 그래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의 만나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으로서는 이제 유감 표명과 함께 생명 존중 교육 등 뭐 몇 가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학생의 죽음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했단 말이죠. 예. 학교도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상담 기관도 조치를 받았다고 하고 또한 경찰에 또한 여러 가지로 이제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학생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는 어떤 시스템이 잘못 작동이 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던지에 대해서 좀 한번 나름대로 확실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갖다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 대책위에서 교육감님 면담했을 때 뭐 우리 생명 존중 교육을 강조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연한 그건 뭐 생명 존중 교육이 아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약방문 네, 사후 약방문식으로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경찰 조사가 사실 관계가 뭐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것은 글쎄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어떤 마인드나 어떤 인권 의식, 철학의 이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찌 되었던 사실 관계를 떠나서 정말로 한 꽃다운 한 학생이 사회적인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사과라든가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데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섣불르게 어떤 그러니까 그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미리 결론 짓기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이해는 한편 가긴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이 그런데
그러니까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게 돼야 함에 할지라도 맞아요. 이제 말을 하는 내뱉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내뱉는 말들이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조금 덜 서운할 텐데 네. 그 너무 딱딱하게 아니면은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시민들이나 피해자들이나 감정이 좀 격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는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기는 했지만은 이 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시절에서에도 분명히 있었던 문제들이고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또 이제 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 특히 청소년 성범죄 혹은 이 청소년 성에 관련된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좀 예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보면 중학생 시절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육체는 어른인데 정신적으로는 그 육체를 따라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요. 중학교 시절을 살펴보면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모든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게 다 불안한 시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그러셨나 시기, 봐요. 예, 이 시기에는 또 가족이나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유리되는 쓰지 말아서 정신적인 독립 현상이 나타나게 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몰라도 되는 시기 말은 뭐냐면 나는 노도의 그렇죠. 시기. 나는 당신과는 이제 거리를 두겠다. 즉 정신적으로 독립이 된다는 이러한 의미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시기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심리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사실상 정말 고등학생으로 가기 전에 겪는 아주 그 고통과 그 질풍 노도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말은 쉬운데 우리 뭐 학창 시절에도 아노미 현상 이런 거 시험에 썼던 거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는 그 범죄 자체를 물론 저 미워해야겠죠. 범죄 자체를. 그러나 그 아이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절대 이 부분에서는. 왜? 이 부분이 만들어진 원인은 결국은 우리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러한 덫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아이들을 낳았다 그렇게 몰아놨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열 서너 살, 대여섯 살 된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한 영향을 준 우리 사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작동했길래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아이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를 우리가 다시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교육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경찰에 맡긴다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와서 그냥 또는 학교 밖에 벌어진 일이니까 하고서 책임을 놔두고 헤퍼려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라는 것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또 그래서는 안 돼요. 교육청은 나름대로 이러한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바로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곳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청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실제로 조사활동도 하고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잘못됐는지도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대책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곳이어야 됩니다. 교육청이. 또 거기에 따라서 학교도 같이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냥 좀 조용히 회피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가 이런 데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청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성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성응 하면은 왠지 감춰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구성희 씨가 한번 그 성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강의들 많이 했었잖아요. 아주 뭐 딱 부러지게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힘든 말들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웃으면서 아 공감을 하고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두 분도 청소년 시절을 겪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요. 자위 언제 처음 시작해 보셨어요? 웃잖아요 벌써. 근데 해보셨잖아요.
그런 말 환영하기 쉬운 그런 것이 지현재 문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다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 네, 지정민 선생님 지금 얼굴 빨개지셨는데 아니, 네. 다들 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들 한다고 저는 예 그렇게 믿습니다. 네. 뭐, 남자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을 다 했나 보죠? 예,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 중학교 시절에 보통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을 해 봤고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빨랐구나.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 세대가 네. 있는데요. 언제 저,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늦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 뭐 하셨습니까? 우리 성광빈 소장님 언제 처음 해 보셨어요? 중학 때인가? 돼요. 네, 아, 네, 앞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누구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스스로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네. 예를 들어서 이걸 그렇죠. 갖고 자연스러워. 남 앞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루에 열 번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은 사실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게 마치 범죄 같은 느낌이 들었고 네. 굉장히 그 이걸 부끄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 범법자네. 네, 사실 그렇게 생각됐어요. 사실 그래서 다들 전부 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이들끼리도 네. 친구들끼리도 사실 이 말을 놨다 입에 내 뱉는 것 자체를 놨다가 네. 금기시하고 어려워했죠. 부모님한테 더 말할 것도 없고 학교는 뭐 네. 당연한 거고요. 네. 요즘 애들은 이 자위를 뭐 저 세대에는 딸딸이라고 했거든요. 뭐 아시죠? 뭐 그 두 분도 그렇게 칭하셨었죠? 맞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DDR이라고 합니다. DDR. 아. 네. DDR이란 얘기를 좀 네, 많이 네, 네, 네. 아, 세대에 좀 익숙해지셔야 네, 돼요. 그런데 네, 이런 이런 성교육들 그러니까 과거의 성교육 하면은 늘 이제 임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다음에 피임이 어떻고 성병 예방 이런 이제 좀 애들이 재미없어 하는 그 누구나 알고 있는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필요한 성교육은 언제 절제해야 되고 언제 그거를 풀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뭐 임신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조절하는가 뭐 이런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성은 오로지 순결, 이제 엄숙하고 순결 결의대 그러니까 순결을 강조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인터넷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야동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죠. 네,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지요. 예전만 해도 친구들끼리 몰래 뭐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고 돌려보거나 아니면 플레이보이즈 같은 거 뭐 상반신밖에 안 나와요. 하반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보면 침 뚝뚝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성교육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야동 자체가 성교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야동이란 것이 뭐 지금은 알다시피 모바일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야동 이게... 보신 적 있으시죠? 어쨌든 지금 네. 보면 예, 네. 예, 스마트폰으로 얼마인지 지금 막 돌려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한테 막 만연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변태적 행위라든가 등등이 실제 행위인 줄 알고 네, 그릇된 성의식 그릇된 성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이 절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적인 어떠한 환상이라든가 성적인 범죄까지 나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학교 단위에서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체계적인 성교육이 시작돼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 고학년 단계, 중학교 단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년이 이어지면서 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노예린의 스웨덴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단위에서 벌써 콘돔 사용법을 갖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뭐 그 아이들이 뭐 성행위를 해서 그런 것보다 봐도 아니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죠. 그렇죠. 네. 사고가 벌어질 걸 벌써 네.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까놓고 얘기를 안 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음침한 곳에서 보는 모든 그러한, 그러한 야동 같은 것들이 실제적인 성교육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 현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야동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까지는 제가 네. 못 봤고요. 네. 인터넷에서는 이제 네, 본 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동 수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성의식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영상에 나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그릇된 생각들이 되게 많이 만연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야동이 주는 그런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데, 무엇보다도 그 특히 이제 이런 그 성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피해자고 남성들은 가해자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남성들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는 뭔가 주는 역할, 여자는 그걸 받아서 행복한 역할이 주로 야동에 많이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을 남성들은 이게 전문가 같네 내가. 성의 뭐 네. 대상화하는 이런 어떤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그릇된 잘못된, 특히 기성세대들이 그런 게 강하거든요. 두 분처럼. 기성세대. 아, 두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아니고, 저는 네.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성인권이죠, 일종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장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물론 이제 성 문제도 있지만은, 요즘에 이제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뉴스를 많이 도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는데, 이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주로 이제 학교 밖에서 뭐 그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학교 밖에 청소년 문제, 그러니까 학교 안에도 문제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덜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온 국민들을 놨다 진짜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그 부산의 그 중학교 학생들의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가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보호관찰 중이라고 그래요. 범죄를 저질렀던 학생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14세 미만의 어떤 촉법 학생이네요. 촉법. 예.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출석 정지를 당한다든가 자퇴를 당한다든가 해서 학교 밖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학교나 뭐 교육 당국에서는 이게 우리 영역의 일이 아니 사건이 아니다, 또는 우리 바깥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또는 학기 밖 청소년이다 하고서 이제 내몰라라 나몰라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기 밖 청소년도 사실은 우리의 국민의 한 일원으로, 청소년의 한 일원으로서 사실 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이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만약 영원히 범죄자로 길로 간다면 사회적 비용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저로서는 이제 이게 하나의 대안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공립형 대안학교를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즉 공립형 대안학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현재의 어떤 교육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적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많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가 그 학생들이 적응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어떤 새로운 교육 과정, 그 학생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또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서 학교가 그 아이들을 또 수용해서 그 아이들에게 좀더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것이 일종의 저 공립형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안학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안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대부분 이제 대안학교는 실질적으로 이 국공립 학교에 비해서 실제 수업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정부 지원이 예, 그게 거의 뭐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것을 차라리 국가가 좀한좀잘 만들어서 그러한 학기 밖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친구들이 학교 밖에서 또 다른 범죄의 길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막고자, 좀 기존의 교육기관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립형 대안학교가 좀 우리 사회에도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현재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선 당장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 근본적인 그런 처방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지난번 현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제 수능 개편 문제가 나오다가 지금 연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랬죠.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교육이에요. 너무나 경쟁이 지금 심화된 교육이거든요. 그 속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고, 적응하지 못하는 거고, 학교 교육도 경쟁 교육으로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건 당장 쉽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현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공립형 대안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밖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고 여관을 전정 변경하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아, 나 이 학교 이 현재 이 학교가 싫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이런데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서머힐이라고 예, 유명한 예, 영국에 네, 있는 유명한 네, 그 대안학교죠. 네, 서머, 네. 학생들이 막 그때 제 충격이었던 게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봤었는데요. 막 여학생들이 우통 벗고 수영하고 이런 막 있더라고 자연스럽게 네, 보면서 네, 야 저긴 천국이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자극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 이제 개별적인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자유를 좀 만끽하면서도 계속. 우리 사회에서 그게 이제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게 교육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 위기 취약 청소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청소년 복지 상담 개발위원회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청소년 6,400여 명을 갖다 실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그중에서 5%가 고위험군 그리고 8%가 위험군입니다. 그래서 5%에 속한 학생들은 자살 시도라든가 또는 뭐 중독 어떤 여러 가지 게임 중독 등등의 이미 예, 상태에 있어왔고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 정도가 됐고요. 또 8%의 학생들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나 사회에서 먼저 실패하고 좌절한 학생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 바로 그런 대안적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현재 많은 이제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그 대안학교를 좀 공립형을 만들어라 했는데 현재 우리 대전 지역에는 학교는 없고 교육 과정은 하나 있습니다. 꿈나래 교육원이라고. 그런데 그건 이제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이 스스로 신청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많거든요. 네. 그 많은 청소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이 직접 와서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죠. 대전에 혹시 그 공립형 대안학교가 생기면 뭐 혹시 이름이 광진교육대가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옛날에 한때 네. 그 전에 김신호 교육감 시절에 네. 추진을 했었어요. 하다가 나중에 뭐 왜 중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중단을 했습니다. 뭐 네. 좋은 시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온수 또는 대전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우리 광진교육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네, 어떠셨는지 프로그램 제목도 바꿔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네. 사실 또 물어봐 지금 조금 뭐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네. 좀 쑥스럽긴 했는데 오늘 어쨌든 삼천교육대에서 벗어나니까 좋습니다. 네, 일단 좋고요. 그동안 잠도 못 잤다. 더욱더 잤다. 열심히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정배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네 저는, 자리 뺏기고. 뭐 자리 뺏기고 이름도 뭐 소개도 나중에 받고. 네, 뭐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저 소장님도 지금 마음 편하게 그나마 이제 벗어나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네, 옆에서. 그냥 가끔 한마디 던지는 거지만은 볼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방송에서 밝혀진 게 몇 가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일단은 자위 경험이 있다. 한 분은 고교 시절, 한 분은 중학교 시절. 네, 그 이제 고백을 하셨고 그리고 뭐 야동도 인터넷으로 보신 적이 있다. 이 정도는 오늘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는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